아이고, 또 건우가 이제 옹알이로 아침을 엽니다. 참 순해요. 일어나서 한 번 우는 걸 못 봤어요. 아이고. 아크로바틱하게 내려가요, 항상. 미끄럼틀을 좋아하는 건우를 위해서 주호 아빠가 직접 놓아준 거래요. 야, 일어나자마자 미끄럼틀 타는 거는? 어? 스트레칭 하는 거예요, 지금? 아, 해야죠. 지금 미끄럼틀 타니까 지난번에 키즈카페에서 만난 그 여자친구 생각이 나나 보다. 탈 때마다 이렇게 몸을 풀 거예요? 좋은 자세예요. 자기 나름대로 설정을 해서 타네. 혼자서 저렇게 노는 거잖아요. 그쵸. 드디 아빠. 아. 아빠 키우는 거예요. 아빠 열었는데 늦었어요. 아이고, 녹화할 때 나왔어요. 또 나왔어? 아빠가 일어나라고? 말을 이제 조금 제법 알아듣겠어요. 잘 잤어? 뭐 하고 있어? 아이고. 진짜 인생은 박조처럼 살아야 돼. 아, 나은이, 나은이야. 나은이 왔네. 왔어 또. 하나 건어줘. 아니, 하나 줘. 내 거. 엄마. 엄마. 아, 줘. 엄마. 아, 줘. 여기 색칠 안 하고? 응. 왜 색칠할 거야? 뭐 하는 거야, 그게? 다시 돌아가. 거기요. 나나. 요즘에 건우 엄청 뛰어다니지. 아, 넘어져도 울지 않습니다. 건우는 뭐. 아이고. 건우 에너지가 넘쳐가지고 우리 집에서 놀 수 있는 것도 만들어야 돼.
지난번 생애 첫 퀴즈 갖고 갔을 때 대단했었죠. 건우자이저 면모를 제대로 보여줬는데 과연 건우를 위한 선물이 뭘까요? 오, 뭐 박스 나와요, 박스. 아. 엄청 크네? 짜잔, 이거 뭔 줄 알아? 네. 이거 트럼플린이야. 트럼플린인데 이거 점프하는 거 알지? 트럼플린. 그거 난이랑 건우랑 같이 뛰어오르라고 아빠가 이거 사왔어. 이거 온라인. 엄청 좋아하시는데요? 생애 첫 트럼플린을 지난주에 탔는데 엄청 잘 타더라고요. 그래서 아빠가 건우가 에너지가 넘치더라고요. 해줄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안나랑 상의 끝에 집안에 트램플린을 놓으면 어떨까 해서 그게 또 성장에 좋다고 하더라고요. 이거 맞네. 아니, 제가 생각했던 트램플린이 아닌데요? 원래 큰 건가? 저 소파 치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아니 프레임이 저렇게 많으면 저거 진짜 큰 거 같은데? 아빠. 어? 아빠 이거 할 수 있었어? 어, 아빠 만들 수 있어. 근데 나은이가 좀 도와줘. 야. 또 봐봐. 갑자기 흥분이 잃었어. 안창, 아빠 좀 도와주세요. 아, 또 우리 나은이의 최애 삼촌한테 가서. 아빠 혼자 못해요. 네. 아빠 잘한 게 없어요. 잘한 게 없어요? 잘한 게 없어요. 아빠 못 가, 무대에서 못 가. 아빠 무서워, 또 뭐냐. 아빠 기치야. 나는 근데 어떻게 나가지? 아빠 잘한 게 없어요. 한쪽으로 돌아야 되죠. 아, 근데 이거 엄청 큰 거 사셨네. 아빠 이렇게 해야지. 오케이, 오케이. 네. 많이 도와줘. 근데 못 느꼈어요. 아, 좀 지금 무슨 생각 드는지 아세요? 이것도 나중에 언제 철거해? 그 생각이 드네요. 그러니까 그게 문제야. 삼촌. 아, 나은이는 진짜 천사야. 진짜 크다. 엄청 큰 거구나. 이제 그 뼈대만 짠 거예요. 아직 다 아니야. 이제 뼈대 짠 거예요. 아직 아니야. 아직 다 아니야. 아직 다 안 만들었어. 권혜야,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. 철봉으로 쓰겠는데요? 하, 만들고 있다. 근데 좀 너무 크다. 그치? 이거 혼자 설치하는 이거 게 아닌 것 같은데. 집에서 하는 사이즈 맞아요? 이거? 아닌 것 같아. 밖에서 해야 될 것 같아. 사왔으니까 만들어놔야지. 이 천장을 찍는 거 아니야? 이거 어디 펜션 가면 있는 거예요. 할 거예요. 원래 이거 건우방에 올려고 그랬는데 이거 만만. 안나. 트램블린 샀는데 봐봐, 사이즈 봐봐. 이거 건우방에 놀라 그랬는데 이 사이즈 봐봐. 건우방에 들어가지도 않을 뻔했네요. 아, 나는 그냥 트램블린 다 똑같은 줄 알았지. 그래서 아, 무조건 애들 큰 데에서 놀아야 된다 이러고 샀지, 큰 사이즈로. 아이고, 저거 스프링을 또 하나하나 다 걸어야 돼요? Take that out of the house before I come back. 형님 죄송한데 제가 너무 큰 걸 사온 것 같아가지고 이게 한 명만 도와줘서 안 될 것 같은데 여러 명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좀 부탁 좀
인원 조절 좀 해주셔서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. 네. 나는 아빠가 말했어. 삼촌도 빨리 오세요. 니까. 어이구야, 다 나오셨네. 굉장히 신나는 거. 아, 큰 작업 됐네 이거. 됐다. 죄송합니다. 감사합니다. 나 다 만들었다. 얘들아 나와봐. 다 만들었다. 짜잔. 건우는. 그게 완성. 아이고야. 어떡해. 우리 젊은 없어서 쉬는데. 진짜. 와, 진짜 좋긴 하겠다. 안전하고. 아, 이게 다 둘러져 있는 거죠, 지금? 그렇죠. 그렇지. 재밌지, 같이 살자. 집에서도 놀 거 이렇게 찾아야지. 집에서도 놀 거 이렇게 찾아야지. 어이고. 얘들아, 얘들아, 이거 오늘밖에 못 노는 거니까 이게 날마다 나 오는 게 아니야. 오늘만 하는 거니까 재밌게 신나게 놀아, 알았지? 마마 오면 이거 다 치워야 돼. 근데 저도 치우라고 할 거 같아요. 알았어? 둘이 네. 거실에서. 오늘 재밌게 집이 놀아. 안 돼, 이러면. 아빠는 여기 아빠 이렇게 아빠가 들어갔는데도 누워봐. 행복하잖아. 아, 아 좋네. 됐다. 아이고. 누워봐. 점프. 근데 어때요? 또 이렇게 노는 거 보니까 뭐 또 굳이 치우나. 저기서 뭐. 그냥 TV 보고 생각하네요. 아이들이 좋아하면 최고죠. 너무 좋아한다. 우리 밥 먹자. 건우야, 나니 밥 금방 줄게. 조금만 놀고 있어. 역시 누나는 달라요. 누나는 동생을 저렇게 챙겨요. 착해. 근데 나와. 아이고. 어떡해. 누나가 아니야? 어. 저럴 때, 네. 저럴 때 진짜 빨라요. 아유, 걸렸는데. 아프리카야? 건우, 우리 타주자. 아빠밖에 없어요. 건우, 잠깐 기다려봐. 아빠 금방 줄게. 어휴, 배가 고파가지고. 쏟는다! 오! 와, 운동신경 아니에요, 저거? 저것도 그렇죠. 조금만 있다. 건우가 바닥에 흘린 과자를 잘 먹자 나은이가 거실을 과자 파크로 만들게 됐었거든요, 과거에. 건우가 흘러. 자. 건우가 흘러. 그럼 저걸 설마서 어? 나 이거 엎으면 어떡해. 동생을 위한 건데, 그쵸? 어떻게 보면. 나나, 이거 엎었네. 이거 어떡해? 어떡해. 이거 건우 지금 오늘 먹어야 되는데 이거 어떡해. 아, 먹을 거를 따로 챙겨놓은 게 아니에요. 나니가 사줄게. 나니가 어떻게 사줘. 아, 그러면 여유분이 없는 거예요, 어떻게? 어, 나 잠깐만 기다려야. 아유.
아니 이 적은 통은 나은이가 신부름하고 용돈 500원씩 받아가지고 차곡차곡 모았던 건데 이걸 동생을 위해서? 아, 오래 모았잖아. 이걸로 진짜 건우 우유 사줘도 돼? 천사다. 천사다. 진짜 천사다. 어, 이 집 우리 다 천사야? 천성도 동생이. 어유 많이 모았네. 야, 이거 누나가 돈 모은 거야. 나 우유 사준다고. 됐다. 더 있나? 좋겠다. 5,000원. 지폰도 6,000원. 건 너무 좋대. 이게 아 진짜? 3,260원 정도. 빨리 가자. 건 배고파. 알았어. 가자. 여 놓고. 알았어. 가자. 안녕하세요. 분유 어디 있나요? 네. 아미지들이. 주호 아빠 진짜 네. 나은이 돈으로 사러 간 거예요? 엄마? 설마. 저건 또 있어요. 진짜? 어찌 근데 가게 풀어놓으면 알아서 저렇게 쇼핑을 해요. 건우가 이렇게 이대로 크면 라온이처럼 계속 이제 다니면서 얘기하는 거예요. 어, 그쵸? 결국 저 사는 거야? 아, 착해. 어머. 많이 돈이에요. 갑자기 사려니까 슬퍼. 여기에 뺀 거예요. 여기에 뺀 거예요. 착해. 거예요? 아이고, 이거 진짜 심부름해가지고 어렵게 모은 거거든요. 아이고. 아빠가 어떤 마음일까요, 될까요? 네. 사랑스러울 것 같아요. 그렇죠. 다니가 거기 산 거예요. 너 우유 사준 거야? 하이파이. 잘했어. 고마워. 나는 진짜 사주네. 나은아, 나은이가 마음이 착하니까 아빠가 이번에는 아빠가 계산하고 나은이 돈 더 많이 모아가지고 더 좋은 거 사줘, 알았지? 그걸로 받는 척 해주시고. 네, 아우 뺀 거예요. 건우 계산한 거예요? 그렇죠. 저도 저렇게 해본 적은 있어요. 경제관념 심으려고. 돼지는 아직도 나은이 거야. 집까지 가지고 가서 더 많이 모으자. 돼지배 꽉꽉 채우자. 알았지? 이기면서 안녕히 계세요 하고. 아빠 손잡고 일로 와.